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2학기에 본격적으로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2학기에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은 줌에 대한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줌 설치에서부터 그 줌을 사용할 때 그런 설정, 그리고 팁까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줌 설치부터 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줌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크롬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롬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들어가서, 뭐 여기에 치시든 여기에 치시든 뭐 포털 사이트에서 치시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줌 점 어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줌 어스 사이트에 들어오면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솔루션에서 회의 및 대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요, 여기 잘생긴 그 머리 스타일 하신 분 옆쪽에 보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회의용 줌용이라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우리는 PC로 할 거기 때문에 회의용 줌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주게 됩니다. 다운이 정말 빠르죠. 그래서 일단 자 설치가 되면 이렇게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구글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 보통 구글로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시는 경우에,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무료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 자신의 그 생년월일 눌러주시고, 이메일 작성해 주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했다고 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로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빨리빨리 로그인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 간단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새 회의를 라는 창이 있고 참가, 예약, 화면 교무 창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선생님들이 보통 회의를 주관하는 호스트, 주인이기 때문에 참가 버튼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회의와 예약 버튼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새 회의와 예약의 차이점은 새 회의는 지금 즉시 하는 거고요. 예약은 우리가 나중에 수업하는 거를 예약을 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회의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회의를 클릭하시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그 다음에 비디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알수 있고요. 보안 같은 경우에 대기실 사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참가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채팅 화면 교육 기록 가능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요. 여기 왼쪽 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우리 회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숫자로 된 비밀번호, 그 다음에 초대 링크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를 알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 URL을 복사해서 카톡이나 이런 메일로 확인해 줄수 있는 방법이 이 I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화가 걸려 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전환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음소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어폰으로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에 지금 노트북 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가상 배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가상 배경 같은 경우에 지금 뒷배경이 저희 집인데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뒷배경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사진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녹색 스크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뒷배경이 너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하기에는 좀 깔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상 배경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만약에 뭐 아파서 못 듣거나 집안 일 때문에 못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우리는 시작할 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즉 기록 버튼을 눌러주면 수업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록이 돼서 MP4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MP4를 EBS 온라인 클래스나 다른 곳에다 올리면 학생들이 못 들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료하고요. 다음으로 예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을 한번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7월 22일 3교시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일시를 그러면 7월 22일 3교시 시간에 맞게 가져야겠죠. 그래서 11시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그 다음에 회의 시간은 45분쯤 해놓고 어차피 우리는 무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40분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테스트 표시 안 하고 비밀번호는 0964. 그 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지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로의 그 자신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끄셔도 되고 혹은 키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키셔도 되고 끄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도 자신에 맞게 자신이 편한 비밀번호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급 옵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 사용,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로컬 컴퓨터 회의 기록. 저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대기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인원 파악이나 학생들의 그 반번호를 치고 들어올 때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해야지 학생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그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 잡음 같은 것들 제거해서 학생들의 집중을 끌수 있도록 하고 오늘 수업한 거를 녹화를 떠놓는 이런 기록을 해놓으시면 예약이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약된 지금 회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초대 복사를 눌러서 학생들에게 카톡이나 메일로 그러니까 수업할 시간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주소를 알려주신 다음에 애들의 입장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정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조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따로 건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 사용에 체크를 하면 나중에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정된 회의 미리 알림 같은 경우에도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디오를 볼 텐데요. 지금 비디오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내비디오에서요. HD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모습 수정 필터를 해주시면 그 지금 안한 것보다 훨씬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비디오에 참가자 이름 항상 표시해 주시고 회의에 참가할 때내 비디오를 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뭐 이렇게 따로 설정하실 거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HD랑 내 모습 수정 필터 이거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따로 건들 건 없고요. 화면 공유에서요. 또 따로 이렇게 건들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배경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뒷배경이 좀 괜찮게 녹색 스크린으로 하셔도 되고요. 없고 녹색 스크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 회전을 내 비디오 미러링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 기록을 어디다 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다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디오 말하는 참가자의 별도 오디오 파일을 기록하는 것도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겠고, 기록의 타임스탬프.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를 기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건들 거 없고요. 접근성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에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를 눌러주셔야 아까 예를 들어서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뜨는데요. 만약에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를 해주시면은 Alt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떠 있게 하는 게 오히려 회의할 때는 편하겠죠.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회의를 이렇게 지금 구성한 상태인데요. 지금 두 명의 참가자가 지금 대기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수업에서 이 학생들 합번이 맞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맞으면 수락 아니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둘다 수락을 해주시고 수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상태가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갤러리 보기로 해주셔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표자가 지금 발표자가 저죠. 그래서 저를 위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그 중심으로 통해서 갤러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발표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진우, 잘생겼어요.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아니라면 대기실에 배치 다시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학생을 호스트로 만들어줄 수 있고 만약에 같이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스트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 학생이 뭔가 발표를 한다고 친다면 비디오 시작 요청을 눌러서 이 학생을 발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으로 지금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좀 아니라 그러면 기록 일시 중지를 눌렀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얼굴만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화이트보드를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아래 보시면 컴퓨터 소리 공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소리 공유 누르고 만약에 영상을 보여주실 거면 이것도 같이 클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한다면 지금 이 화면 자체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보여줄 예를 들어서 영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클릭해서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T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PT 같은 경우에도 PPT가 있는 거를 클릭해 주셔서 이렇게 PPT를 띄워서 Shift F 눌러서 실수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화면 공유에서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 텍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진우, 천재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글자 크기도 많이 선택해서 눌러서 글자 크기도 할수 있고 그림도 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스탬프 같은 경우에 뭐 하트 뭐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할수 있고 뭐 추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수도 있고요. 지우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색깔도 뭐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고요. 실행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울 수 있고요. 모든 드로잉 지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급 설정을 보시면요. 화면 일부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지금 이 초록색 선, 연두색 선 안에만 지금 학생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딴 데를 가져간다고 치면요. 학생들에게는 이 라인만 보이고요. 이것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 공유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채팅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채팅창이 있는데요. 채팅을 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쳤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넹 이라고 치면은 여기 채팅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진우 잘생겼어요. 아니면 모두에게 수업 잘 듣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채팅으로 물어본다면 보낼 대상에게 모두에게 학생들도 냉이라고 보낼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채팅 진행해 줄수 있게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전체 학생에게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학생에게도 보낼 수 있는 채팅 방식 되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회의상에서의 방식은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금 녹화됐던 거를 기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한 두세 개 정도의 팁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에서요, 더 많은 설정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많은 설정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최대한 무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팁들은 뭐냐면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하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채팅, 비공개 채팅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 채팅을 못 허용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비공개 채팅. 애들이 지들끼리 막놀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못하게 막는다. 그다음에 채팅을 자동 저장을 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참가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림 이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게 같이 그 같은 화면에 같이 뭐 낙서 같은 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석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줌 설치 방법부터 해서 간단한 팁 같은 거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물어봐 주시면 제가 모르더라도 많이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